스타윙스 월드 우주본북. 슈퍼펫 미니버스가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도착합니다. 어? 눈이 온다고? 여기에? 없어서 추워. 원래 사하라 사막은 엄청 덥거든. 슈퍼윙스?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맞아, 호기. 슈퍼패트리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전화를 걸었어. 안녕 슈퍼윙스. 난 카리아야. 밖에서 눈놀이를 하고 싶은데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고? 그래, 아주 이상해. 보통 이곳은 더운데 말이야. 두꺼운 옷을 배달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고마워. 이따 보자. 사하라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모래 언덕과 높은 기온으로 유명해. 이곳은 매우 덥고 건조하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고 배도 다니지. 근데 지금은 왜 추운 거야? 나도 그게 궁금한걸?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따뜻한 방한복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카리아가 이 방한복을 입으면 정말 멋질 거야. 그럼 너도 미션을 멋지게 성공해야겠지? 내가 함께 출동할 파트너를 골라줄게. 자, 누가 좋을까? 날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슈퍼윙스 새별. 오늘 미션에 딱이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나도 신나게 놀고 싶은데 빨리 택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택배 왔습니다. 야호! 도착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슈퍼윙스 별 새별이야. 추운 사하라 사막에 온 걸 환영해. 이렇게 추운 사막은 처음인걸. 여기 네 택배, 카리아. 정말 따뜻해. 알바드 한 곳에서 놀기 딱인걸. 알바드? 그게 뭐야? 알바드는 아랍어로 추운이라는 뜻이란다. 이제 놀아도 돼요?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네, 엄마. 좋아, 우리도 알바드 한 곳에서 놀 준비 됐어. 가자!
만들어 본 적 없는 거야? 응, 그래도 모래성은 많이 만들어 봤어. 그건 다르지. 자, 우리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우선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어야 해. 그 다음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첫 번째 눈덩이 위에 올려놔. 그리고 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머리를 만드는 거지. 짜잔! 우와, 눈사람을 만들었어! 호기팩과 샛별팩이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나 본데? 안돼! 슈퍼팬들이 눈덩이를 놓쳤어! 괜찮아! 내가 막을게! 그럼 시작해볼까? 얼음 깨기! 액션! 으아! 얼음이 깨졌어! 열풍 불기! 액션! 고맙다! 깨고! 녹여주기! 깨고! 녹여주기! 내 배가 움직여! 악어야, 네 차례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해냈어! 구출작전 성공! 예! 또 찬바람이 불잖아! 날강이 다시 얼어붙었어! 알바다운 곳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들에게 피해가 너무 심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돕고 싶지만 날씨를 바꿀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아니, 가능해!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 탓에 이상기후가 만들어졌어. 이건 나랑 샛별이가 멈추기엔 너무 벅차. 하지만 월드로봇이라면 문제없어. 월드로봇으로 변신! 좋았어, 슈퍼윙스! 초강력 바람 불기! 액션! 따뜻해졌어.
갑자기 다시 더워졌어. 예전처럼 말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우리도 기뻐. 이제 그 방한복은 필요가 없겠는데. 지금은 필요 없지만 다음에 또 알바도 해주면 입을 수 있게 잘 보관해둘게.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응. 잘가. 고맙다.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